되셨죠? 부족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원래 출장국별은 예, 100인 이상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하면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식당은 3시간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또 저 이유희 가수님께서 특별히 여기 장소를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희 가수님께 박수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이희 가수님을 쳐다보면서 해야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저희가 2022년 행사 8월 14일 날 제2회 한강 전국, 야, 나와봐! 전국 트럭까지 예선을 거쳐서 10월 8일 날 본선 출전까지 힘들게 치러진 행사,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예선에 후원해주신 헌정 가수님, 이우희 가수님, 박정숙 가수님, 김대호 가수님, 예, 제가 호명할 때는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 번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정 가수님, 네, 박수. 이우희 가수님, 박수 주세요. 네, 박정숙 가수님, 박수. 다음, 이자영 가수님, 네, 박수. 그 다음에, 김대원 감독님, 네, 김대원 감독님께 박수. 네, 이분들은 예선에 저희의 후원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본선에 후원해주신, 그 다음에, 현정 가수님, 이제, 이휘 가수님, 박정숙 가수님, 이자영 가수님, 그 다음에 박보영 가수님 인사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강아지 가수님, 그 다음에 네, 강아지 가수님 어디 가셨어? 예, 저기 뒤에 계십니다. 박수 주시고, 그 다음에 심현주 가수님, 심현주 가수님 일어나주시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안 오셨지만 오늘 김종석 가수님이 계시고요. 또 오늘 못 오신 참사를 못하신 이주희 가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모든 큐시트부터 시작해갖고 잔일을 도맡아 해주신 자 노선종 총 감독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2022년 저도 노래교실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행사를 좀 별로 못했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2023년부터는 저희가 예, 대표가 공동대표로 바뀔 거예요. 예, 제가 부대표에서 저를 제 마음을 올립니다. 네. 자, 한동환 대표님, 남자 대표님, 그리고 제가 예, 여자 대표로 할 거예요. 왜냐면 행사의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대표라는 이름을 써야 돼서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임원진이 되셨으면 우리도 한방도 조금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한 임원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자 2022년 공동상 시상식 할 거예요. 저희가 송년회를 매년 하면서 처음 만든 겁니다. 이번에 처음 만든 거. 공로상 시상식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네, 자리에 다 착석을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착석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가수님들 외에, 자, 예지 가수님, 한집에 사시는 김보사님. 네, 자, 예지 가수님 한집에 사시는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아까 한희 언니 조카님은 마지막에 오셨기 때문에 인사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예, 어제부터 한강에 함께 식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화장실에서 나오신 분, 화장실에서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함께 한강 가족이 되셨으니까 언니들이 또 오라버니들이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자영 언니 네, 행사가 있으면 항상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호평에 계신 언니들, 예, 언니들, 오라버니, 예,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예, 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이기 때문에. 자, 예, 한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제 돌아가면서 드리는 상이에요. 자, 지금부터 막바지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공로상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시상자는 우리 한동환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한동환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품 갖고 오려고요? 상품 놔두시고, 네, 시상해주세요. 그리고 자영언니, 아니 자영언니 안 돼. 자영언니 말고, 아니 고현언니, 고현언니가 나한테 도와주세요. 고현언니가 좀 도와주세요. 자, 올해 2022년 첫 시상자는 네 분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 시상식 하기 전에 진짜 우리 저 작곡가이신에서 메들리 작업하시고, 작사 작곡가이신에서 가수들의 음반을 작업을 도와주시는 우리 저기 양영식 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양영식 사장님 잠깐 뵈고, 예.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어리게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수상자는 네 분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네 분. 행사 때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시고 고생하시는 일단 노선종 총감독님 먼저 오십니다. 노선종 총감독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네, 저희 언니를 아시는 것처럼 감독님께서 늘 표시트 작성부터 시작해갖고 회원님들 관리까지 Yeah.
장비 촬영 갈게요. 가려. 아, 잘생겼다. 잘생겼네. 멋있다.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자, 그 다음에 이재현 가수님 나와주세요. 이재현 가수님. 애들을 받았네. 네. 이사연님도 있습니까? 네. 자, 우리 이재현 가수님은요, 앞서서 모든 행사에 도움을 주시고, 빈자리에 메꿔주시고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 우리 이자영 가수님이십니다. 자, 공로상 성명 이자영 이하 도움군 박수! 제일 잘 나왔어요. 제일 잘 나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십니다. 자, 한정 가수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보신 것처럼 내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 것 아까운 사람 없습니다. 근데 볼게든 안 볼게든 아끼지 않고 우리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정 가수님에게 이 상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사 성명 현정 이하 동문 박수 주세요. 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는 제2회 한강 전국 트롯가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날짜는 2022년 10월 8일입니다. 대표 한동안 대표 김정수. 자, 대상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